자, 계속해서 다음 부분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형광펜. I showed my book to Miss Lee. 내가 보여줬네요. What에 대한 대답. My book을 누구에게? To Miss Lee. Miss Lee에게도 보여줬다. Miss Lee는 아까 나왔던 카페테리아 워커 중한 명이죠. She loved it too. 오케이. 그래서 미스 리도 그것을 엄청 마음에 들어 했었다. She also told me about her co-workers who had a special talent. 그녀는 또한 나에게 말해주었다. 그녀의 동료들에 대해서. 동료들은 동료들인데 어떤 동료들이냐? 가지고 있었던,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던 그녀의 동료들에 대해서도 얘기해줬다. Miss Park, another cafeteria worker가 원했다. A dancing contest. 또 다른 한 명의 카페테리아 워커인 미스 박은 춤 대회에서 우승했었다. Mr. Kim, the janitor at our school, was once an adventurous park ranger. 오케이,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제니터를 하고 계시는, 그래서 관리인이신 김 선생님께서는 한때 모였다. 모험심강한 공원 관리인이었다. 그랬더니 호진이 반응이 나오고 있네요. I'd like to write superhero stories about them. 저는 원합니다. 그들에 대한 슈퍼히어로 이야기들을 쓰는 것을. Do you think? 당신은 생각하십니까? That they like that. 그들이 그런 것을 좋아할지를 나는 미스 김에게 물어봤죠. Of course they will like that. 물론 그들은 그것을 좋아할 거야. She said cheerfully. 그녀가 아주 쾌활하게, 명랑하게 대답했습니다. Let's go and say hello. 가서 우리 인사하자. To our new superhero friends. 우리들의 새로운 슈퍼히어로 친구들에게. 자, 그래서 I showed my book to Miss Lee. 요렇게 되고, 1, 2, 3, 4, 5 형식 중에서 무슨 형식이고, 뭐, 어떻게 바꿔 쓸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 자리에 전치사 2가 올 거냐, 4가 올 거냐, 5가 올 거냐, 이런 얘기 당연히 하겠고요. She loved it too. 요게 이시 뭐 대시 왔냐라는 거. 그녀 또한 마음에 들어 했었다. 그 다음에 She also told me about her co-workers who had special talents. 이거의 주요 문법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의 형태를 주의하셔야 되겠고, 이 자리에 뭐 have라든지 has가 아닌 has가 오는 이유에 대해서 보겠고요. 뭐 바꿔 쓸 수. 죄송하지만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바꿔 쓸수 있는, who 대신 바꿔 쓸수 있는 거, 그 다음에 special talent, 특별한 재능이라는 어휘, 그 다음에 A에게 B에 대해서 말하다라는 표현, 어떻게 하는지니까, 그래서 전치사 빈칸 문제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쉼표 계속 이어지고 있죠. 동격의 쉼표. 그 다음에 another. 이 자리에 왜 other라든지 또는 the other 같은 것들이 못 오고, other, the other가 오지 못하고 왜 another가 와야 되는지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dancing 둘중 뭐냐라는 거. 동명사냐, 현재분사냐, 동명사냐. 그 다음에 동격도 나오고요. 제니터라는 어휘 알고 있어야 되겠고, 전치사 빈칸 문제. 우리 학교에서 제니터를 하고 계신 미스터 김께서는 once의 다양한 의미와 여기에서의 의미. was an adventurous park ranger. 뭐 adventurous, dangerous 이런 형용사들. 명사형은 무엇인지. 지금은 형용사로서 모험심강한인데, 모험이라는 명사는 무엇인지. 그 다음에 I'd like는 뭐의 줄임말이고, 같은 표현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이 자리에 write의 형태가 왜 to write이 돼야 되는지 알고 계실 거고요.
그다음에 전치사 빈칸 문제고요. 댐이 가리키는 건 무엇인지 그들에 대한 슈퍼 히어로 스토리를 쓰기를 원합니다. 그다음 do you think? 요거 의견 묻기 표현이죠. 그다음에 여기 생략된 말 밑에 나와 있는데 뭐 하는 뜻이냐? They will like that. That은 뭐를 잡아왔는지 밑에 설명이 나와 있는데 좀 잘못됐어요. 만약에 이 설명이 맞다면 that으로 대신할 수가 없어요. I asked Miss Lee, Miss Lee에게 물어봤고, of course they will 뒤에 생략된 말. 그 다음에 이 자리에 cheer도 못 오고 cheerful도 못 오고 cheerfully가 와야 되는 이유. 그녀가 쾌활하게 말했다. 그 다음에 let's go and say hello to 이제 누구누구에게 인사하다라는 수거 say hello to 외워두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 표현 뭐하기 제안하기 표현이죠. 바꿔 쓸수 있는 표현. 그 다음에 뭐 our new superhero friends가 누구를 가리키는지는 쉽게 알수 있을 거고요. 에이 뭐 빠트린 거 없나? 뭐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예, 좀 꼼꼼하게 살펴보는 거라고 판단됩니다. 자, 그럼 설명. 자, I showed 다음에 직접 목적어 what에 대한 대답. 그 다음에 to whom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얘는 삼형식이죠. 하지만 show는 사형식을 할수 있는 수여 동사죠. 이거. show는 사형식을 표현할 수 있는 수여 동사죠. 그러니까. 똑같은 표현 밑에 나와 있습니다. I showed 한 다음에 간접 목적어 whom에 대한 대답. I showed Miss Lee. Miss Lee에게 보여줬다. 그다음 what에 대한 대답. My book. 이렇게 하면 전치사가 필요 없는데 사형식인데 요거는 사형식이죠.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전환할 때 전치사 to가 들어가야지 이 자리에 for라든지 of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잘 알고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she loved my book too. 여기에 to가 붙어 있는 이유는 또한 역시 마음에 엄청 마음에 들어 했었다라는 표현인데 여기 앞에 친구들이 마음에 들어 하는 표현들 나오죠. 친구들도 마음에 들어 했고 그녀 또한 마음에 들어 했다. 미스 리도 카페테리아 워커인 미스 리도 엄청 마음에 들어 했다. 마이 북 대신 왔으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뭐이 자리에 댐 같은 건올 수가 없죠. 마이 북은 단수니까 이시고요. 한번 길어봤자. 자, 그 다음에 A에게 B에 대한 얘기를 하다라는 표현은 tell A에게 말한다, B에 대하여 about B를 쓰니까 전치사 about 빈칸 문제. She also told me about her coworkers who had a special talents. 그 다음에 also의 위치는 또한 역시인데 to하고 비교하면 뭐 to의 두 가지 뜻,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뜻도 있지만 너무란 뜻도 있었죠. Too cold 너무 추워. 여기서는 이뜻 1번 뜻이고요. To가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란 뜻일 때는 쉼표하고 문장 끝에 들어가고 같은 뜻을 가진 also는 빈도 부사하고 같은 위치, not이 들어갈 위치에 들어갑니다. 만약 그녀가 말을 안 해줬으면 she didn't tell me가 될 테니까 didn't 위치에 also가 들어가면 되겠다. 빈도 부사하고 같은 위치에 들어간다. She also told me, 또한 나에게 말해줬다. About her coworkers.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who죠. 그리고 주격이죠. Her coworkers. 선행사. 이렇게 찾는 거 중요하죠. 선행사 찾는 게왜 중요하냐? 주격일 때 뒤에 동사가 나오는데, 내가 안만 길어봤자 he, she, it이냐? 아니면 지금처럼 they냐에 따라서. 그러면, 이게 만약에 현재 시제로 표현돼야 된다면 여기에 did가 들어있기 때문에 지금 시제 일치를 위해서 여기도 did를 집어넣었죠. 그래서 has는 주어답게나도 안 되고요. have는 가능성이 있었는데 이 have가 told 쳐다보고 자기 속에다가 did를 집어넣어서 had의 형태가 되어야 되겠죠. 근데 사실 이게 어떤 팩트기 때문에 뭐 그녀의 뭐 미쓰리의 동료들이 특별한 재능을 갖고 있다는 건 팩트기 때문에 사실 have가 와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뭐 시제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바꿔 쓸수 있는 건 대시 가능하다, 생략은 불가능하다, that had special talent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 위치 같은 것은 선행사가 사람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라는 정보. 자, 그 다음에
일단 동격에 대해서 설명하면, 동격은 뭐뭐인 뭐라고 해석하라고 했으니까, 또 다른 한 명의 뭐 구내식당 종업원인 미스 박이, 뭐뭐인 뭐가 인 워커인 미스 박이 원.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안만 길어봤자 she won이 되는 거죠. 주어 부분이 동격을 사용해서 길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댄싱 설명하면, 자, 춤을 추고 있는 중인 대회입니까? 춤추는 것을 위한 대회입니까? 이 질문이죠. 그래서 얘는 뭐다? 동명사다. 그 말은, 댄싱 컨테스트를 뭐로 바꿔서도 상관없다는 얘기냐? 컨테스트 for 댄싱 하고 같은 의미죠. 그래서 전치사 뒤에 명사가 와야 되죠. 그것을 위한 춤추는 것을 심사하기 위한 대회니까 얘는 그래서 동명사고 춤을 추고 댄싱 걸, 뭐 댄싱 뭐 댄싱 보이즈 이런 거하고는 다른 거죠. 뭐 댄싱 보이즈 하면 춤추고 있는 아이들 이런 뜻이죠. 그때 댄싱은 현재 분사고 지금 댄싱은 컨테스트 포 댄싱의 뜻이다. 자, 그다음에 이제 어너더에 대해서 설명해야 되는데, 자, 여기에 어더라든지 디어더가 못 오는 이유. 자, 먼저 디어더가 못 오는 이유는, 만약에 디어더가 온다면 미스 박 디어더 카페테리아 워커 해서 디어더가 만약에 오게 된다면, 어떤 정보가 전달되어 버리냐 하면, 카페테리아에서 일하는 워커가 두 명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고요. 얘가 만약에 오게 되면 직원이 두 명밖에 없다 라는 정보가 됩니다. 왜냐하면 디어더는 어떤 상황에 쓴다라고 얘가 옛날에 얘기했었냐면, 공이 이렇게 두 개가 있다 칩시다. 자, 그러면 이 공의 색깔에 대해서 얘기할 때 공이 두 개밖에 없죠. 그럼 one is red, 하나는 빨개요. 한 다음에 and 하고 얘 얘기할 거죠. 그럼 얘에 대해서 설명하면 더 이상 남은 공이 없죠. 그래서 그 마지막 남은 하나란 뜻으로 쓰는 게 the other라 했어. the other. The other is green. One is red and the other is green. 하나는 빨갛고요, 남은 거 하나밖에 없는데 그 녀석은 초록색이에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the other가 들어가면, 지금 미스 리가 카페테리아 워커 한 명인데 미스 박도 있는데, 그럼 여기 the other를 쓰면 카페테리아 워커가 둘밖에 없다는 뜻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카페테리아 워커가 예를 들어서 뭐한 다섯 명 정도 있다 칩시다. 지금 몇명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없지만, 여기 미스 리가 있어. 미스 리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미스 박이 있어. 말고 뭐 미스 김도 있고, 뭐 미스 뭐 최도 있고, 뭐 있단 말이야. 그럼 미스 리에 대한 얘기했고, 미스 박에 대한 얘기했고, 그 다음에 더 이상 남은 사람이 없는 게 아니죠. 이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한 명인 이란 뜻의 another를 씁니다. 오케이. 그래서 공이 만약에 이렇게 세 개가 있다 칩시다. 너무 색깔이 같네. 자, 이럴 때 공의 색깔을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 하나는 빨갛고요. 그 다음에 요 녀석 얘기할 차례죠. 하나는 빨갛다 했으니까 요 녀석 얘기했는데 남아 있는 게 있어. 그래서 남아 있는 게 있으니까 요 녀석을 얘기할 때는 그때 another를 쓰는 겁니다. Another is green. 한 다음에 이 녀석 이제 얘기할 차례인데, 이 녀석 얘기하고 나면 더 남은 게 없죠. 그럼 요 녀석 얘기할 때 the other를 이때 쓰는 거예요. And the other is blue. 그래서 이렇게 더가 붙어 있는 other는 더 이상 남아 있는 게 없습니다라는 의미로 더를 쓰는 겁니다. One, another, the other. 두개 있을 때는 one, the other. 세개 있을 때는 one, another. another 듣는 순간, 남은 것도 있구나. The other 듣는 순간 더 이상 남은 거 없구나. 이렇게 알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이 결국 정리하면 이 자리에는 another가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또 다른 한 명의 카페테리아 워커인. 그리고 another가 이게 어하고 같은 역할이에요. 그래서 another 뒤에는 반드시 단수 명사가 와야 됩니다. 단수 명사. 이게 another라는 단어가 on 더하기 other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단수 명사가 와야만 한다. 여기에 워커즈가 오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어느 카페테리아 워커인 또 다른 한 명의 한 명이라 했으니까 또 다른 한 명의 카페테리아 직원인 미스 박이 she 시제 과거 won a dancing contest. 그 다음에 또 동격.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할때 이거 뭐 전치사 동물인데 일단 의미적으로 where에 대한 대답을 만들고 있는데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느낌이니까 전치사 빈칸 할때 at 여기서 전치사 빈칸 할땐 tell A about B 여기는 show니까 전치사 빈칸 할때 to 알고 있는 거 우리 학교의 관리인인 미스터 김은 마찬가지 주어가 동격 때문에 길어졌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암만 길어봤자를 하면 he was once 이렇게 되는 거죠 학교의 제니터인 미스터 김 다시 말해 그 남자는 was once an adventurous 모험심 강한 공원 관리인이었다 파크레인저라는 단어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이 자리에 adventurous 자리에 adventure라는 명사가 오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얘는 파크레인저를 꾸며주는 어떤 씨가 필요한 자리니까 형용사 형태가 와야 되고요 자그 다음에 once 자, 여기서 once는 일단 once의 다양한 의미, 한 번이란 뜻도 있죠. 이때는 뭐에 대한 대답이었습니까? How many times에 대한 대답이었고요. 지금은 한 번이란 뜻이 아니고, 한때란 뜻입니다. 한때. 뭐 다르게 하면 예전에라고 해석해도 상관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에 대한 대답이다? 얘는 when에 대한 대답입니다. 이외에 여러분들이 once가 뭐 접속사로서 일단 뭐뭐 하면 이런 뜻으로도 만나게 될 예정이고요. 근데 지금은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한때 어드벤처러스한 모험심 강한 파크레인저였었다. 자, 우승했던 거 과거, 파크레인저였던 거 과거라서 계속해서 과거 시제 사용되고 있고요. 자, 이런 얘기를 들었던 호진이의 반응입니다. 자, I'd like는 뭐의 줄임말이다? I would like의 줄임말이고 would like하고 like는 다르다고 했고요 like는 좋아하다 라는 뜻이지만 would like는 want하고 같은 뜻이니까 뒤에 write 쓰다를 쓰는 것 나는 쓰는 것을 원한다 하고 싶으면 여기에 이 자리에 뭐는 사용할 수가 없다 writing은 사용할 수가 없다 like라면 to do doing 다 되지만 would like는 want이기 때문에 I'd like to write 나는 쓰는 것을 원합니다 그 다음 about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한 여기서 얘기하는 그들은 미스 박과 미스터 김이겠죠. 됐습니까? 댄싱 컨테스트에서 우승했던 미스 박과 그 다음에 어드벤처러스 파크레인저였던 미스터 김에 대한 슈퍼히어로 스토리 쓰는 것을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Do you think that 절이죠. 이 that은 여러 가지 that 중에서 완벽한 문장을 겉만드는데 접속사,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시고 여러분들이 순서상 세 번째 배운 거라고 말씀드리죠. 그리고 겉만드는 that이면서 플러스 어떤 조건까지 만족시키기 때문에 think 동사의 목적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가능하다? 생략 가능한 that이다. I like that 할때 that하고는 다르죠. 그건 생략할 수 없죠. Do you think that, Mr. 미스 박 앤 미스터 김 대신 왔고요. We like that. 그들이 그것을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의견을 묻고 있죠. 미스 리한테, 미스 박한테 묻는 거 아니고요. 자, 여기 지금 that. 그들이 그것을 좋아할 거라고 당신은 생각하십니까? 했는데, 여기에 해석은 그것이라고 하면 되겠죠. 근데 지금 설명해 보면, that이 superhero stories about them 대신에 that이 왔다고 했는데, 이게 아니에요. 이게 that 대신 올라 그러면 이거는 암만 길어봤자 하면 그들에 대한 슈퍼스토리 아니 슈퍼히어로 이야기 들으니까 이건 암만 길어봤자 them이죠. them. 그 때문에 that이 아니고 굳이 지시 대명사로 쓰고 싶다면 that 대신에 뭘 써야 되는 거다? those를 써야 되는 거야. 근데 지금 those가 아니고 that을 썼다는 얘기는 이게 뭐 대신 왔다라는 얘기냐? 이게 아니고 자. 당신은 생각하십니까? 그들에 대한 슈퍼히어로 이야기 쓰는 것을 좋아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that은 뭐 대신 왔냐? They will like to write superhero stories about them 또는 writing superhero stories about them 대신 온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걸 지우기보다는
앞에다가 to write까지 써서 그냥 그들에 대한 수포 영웅 이야기 쓰는 것이니까 암만 길어봤자 됨이 아니고 뭐가 될수 있게 됐다? 이시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단수의 지시 대명사인 those 말고 that으로 쓸수 있는 거죠. They will like to write superhero stories about them. 또는 뭐 writing도 되겠죠. like니까. like는 to do와 doing 둘다 가능하죠. Do you think they will like writing superhero stories about them? 대신에 왔다. 오케이. 그 다음에 of course they will like. They will like 대신 왔죠. They will 뒤에 like writing superhero stories about them이 생략됐고요. 그 다음 자 cheer는 명사와 동사죠. cheer는 명사와 동사. 환호란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응원하다, 환호하다 동사의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cheerful 하면 이거는 형용사죠. cheerful의 뜻은 쾌활한, 명랑한 이런 뜻입니다. 쾌활한, 명랑한. 근데 여기에 이 녀석이 하는 일은 그녀가 어찌하 말했다죠. 어찌시 일단 how에 when, where, how, why 중에서 어떤 식으로 말했는지에 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하는 일은 말했다라는 동사를 꾸며줘야 되니까 누가 올 자리다? 형용사가 아닌 부사가 올 자리니까 cheerfully의 형태가 돼야지 이런 형태들이 와서는 안 된다. 아까 여기는 adventurous 어떤시 와야 될 자리죠. 여기는 어찌 말했다니까 어찌시 와야 될 자리고요. 자, 그 다음에 let's go and say hello. 자, 뭐 하기? 이거 제안하기죠. 같이 하자. 우리 가서 인사하자. 자, 누구누구에게 인사하다 say hello to 기억해 두시라고 했고요. Our new superhero friends에게 인사하자. 가서 우리 이 사람들한테 인사하자라고 제안하고 있고, 제안하는 다른 표현 중에서 동사 원형을 그대로 쓰고 물음표로 끝나는 건 뭐가 있었다? Why don't we go and say hello to our new superhero friends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물음표인데 얘가 ing 돼야 되고 going, the say도 마찬가지 saying이 돼야 되는 제안하는 건 뭐가 있었다? How about 있었죠. What about도 됐었고요. What about going and saying hello to? 일단 둘다 ing가 돼야 되겠죠. How about going and saying hello to our new superhero friends? 물음표. 그 다음에 또, 참, 동사 원형 물음표 버전 하나 더 있네요. 뭐가 있었다? Shall we go and say hello to our new superhero friends? 이것도 있었죠. Shall we? Shall we go and say hello to our new superhero friends? How about going and saying hello to our new superhero friends? Why don't we go and say hello to? 뭐 여기도 동사 원형 say가 와야 되겠죠. Why don't we 동사 원형 and 동사 원형. How about doing and doing? Shall we 동사 원형 and 동사 원형. 그 다음에 let's 동사 원형 동사 원형. 제안하는 표현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살펴봤고요. 자, 17번 문장 친구들한테 좀, 그거 알아? 뭐 나는 이 런치 레이디를 one of our school, our cafeteria workers인 미스 리를 모델도 한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자랑하러 또 갔습니다. 누구한테 갔냐? 주인공, 모델이 된 사람 미스 리한테 보여줬어요. 마음에 들었겠죠? 보여줬더니 마음에 들었고요. 그 다음에 나만 이렇게 멋진 게 아니고 이 사람들도 멋져.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동료들에 대한 얘기를 나한테 또한 말해줬어. 그럼 동료들이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으니까 도대체 무슨 특별한 능력인데? 춤잘 추는 미스바. 그 다음에 어드벤처러스한 파크레인저로서 모험심강한 공원관리였던 관리인이었던 지금은 제니터. 옛날엔 파크레인저. 그래서 현재 직업 과거 직업이죠. 아웃스쿨에서 제니터 역할하는 미스 게임. 얘기를 들었더니 아, 나 그들에 대한 얘기도 쓰고 싶어요. 마음에 드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의견 물어봤더니 물어봤죠. 그랬더니 당연히 좋아하겠지. 아주 기쁘고 쾌활하게 말했습니다. 가서 인사하자. 됐습니까? 자, 그러면 클래스 카드로 만날 준비 이미 되어 있어야죠. 오케이.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뭐로 나는 보여줬다로 시작하죠. What에 대한 대답, 무엇을 누구에게니까 여기 전치사 들어가죠.
보여줬어. 내 책을, 그래픽 노블을 누구에게? 미스 리에게. 준비됐죠?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아이가 쇼드 했죠? What? My book. 그 다음에 쇼니까 삼형식 같은 전치사 to 미스 리. 됐습니까? I showed my book to Ms. Lee. 자, 보여줬더니 그녀의 감상이 어땠는지. 그래서 엄청 마음에 들어 했었다. 마찬가지로란 말 나오죠. 엄청 마음에 들어 했어요. She loved my book too. She loved it too. 됐습니까? 자, 그런 다음 문장은 뭐가 들어있는 게 핵심이냐? also가 들어있는 게 핵심이죠. 그녀가 또한 말해줬다. 누구한테? 나한테. 뭐에 대해서? 그녀의 동료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과의 주요 문법. 어떤 동료들?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던.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만나볼 준비됐죠. 그래서 그녀가 또한 말해줬다. She also told me whom에 대한 대답. 그 다음에 전치사 about이죠. Tell A about B. She also told me about her 뭐였습니까? Co-workers죠. 자, 이제 꾸미는 말 시작됩니다. 선행사 사람이니까 who 또는 that이죠. 그 다음에 오케이. 앞만 길어봤자 day인데 그러면 have 올줄 알았더니 얘를 쳐다보고 head가 됐죠. Who had a special talent? She also told me about her coworkers who had special talents. 됐습니까? 자, 그다음 문장. 자, 특별한 능력을 얘기했으니까 이제 두 명에 대한 얘기 나오죠. 미스 김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쉼표 있고 뭐뭐인 미스 리는 뭐 했었다, 우승했었다, 무엇을 춤 대회를. 그다음 뭐. 미스터 김이죠. 미스터 김. 뭐 어디에서 모였다. 우리 학교에서 모인 관리인인 미스터 김은 한때 모였다. 모험심 강한 고문관리인이었다. 문장 나올 차례죠. 오케이, 먼저 미스 박에 대한 얘기 먼저 나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름부터 얘기하죠. 미스 박. 그다음에 동격의 쉼표 나오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 어너더 쓴다 했죠. 어너더. 어더도 아니고 디어더도 아니고 어너더. 어너더 다음엔 단수 명사. 어너더 스쿨 카페테리아 워커죠. 어너더 카페테리아 워커는 she가 앞만 길어봐도 she가 뭐 했습니까? 원 했죠. 무엇을? 어 댄싱 컨테스트를. Ms. Park, another cafeteria worker, won a dancing contest. 그다음엔 그 미스터 김에 대한 얘기죠. 준비됐죠? 그래서 뭐인 뭐는 미스터 김 동격의 쉼표. A janitor 어디? At our school이죠. The janitor at our school은 안만 기봤자 he죠. He was once an adventurous park ranger. Mr. Kim, the janitor at our school, was once an adventurous park ranger. 오케이. 그 다음날은 나는 원한다란 말로 시작. 나는 원한다. 뭐 하는 것을. 오케이. 그들의 아 뭐야 슈퍼히어로 이야기 쓰는 것을. 여기 원한다인데 이거 말고 딴거 썼죠. 원트 말고 딴거 썼죠. 나 그들에 대한 슈퍼히어로 쓰는 것을 이라고 말한 다음에 의견 묻죠. 당신은 생각하십니까? 그들이 그것을 좋아할 거라고 라고 나는 물어봤었다 라는 문장 나올 차례죠. 자, 먼저 오케이. 나는 쓰고 싶다. I want to write 대신에 I'd like to write 무엇을? 슈퍼히어로 스토리즈 about them이죠. 슈퍼히어로 스토리즈 about them. 그다음 의견 묻기. Do you think that 생략 됐고요. Do you think that they will like that? 그래서 I asked Miss Lee. Do you think that they will like to write? 여기 that은 they will like to write superhero stories about them이니까 그들에 대한 슈퍼히어로 이야기 쓰는 것이니까 안만 길어봤자 it 또는 단수의 지시 대명사 되시고요. 얘는 참 아, 요것도 알아두면 좋겠네요. 이 that은 생략할 수 없고, 이 that은 생략할 수 있는 거죠. that이 두번 나오는데, do you think that they will like that?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that은 생략 가능한 대시고, 여기에 that은 생략 불가능한 대시다. 오케이. 그랬더니, 다음 대답은, 당연히 그들은 그럴 거야. 그녀가 쾌활하게 어찌 말했다. 나올 차례죠. 오케이. Of course they will like that. She said cheerfully.
어찌씨, 우리 가서 인사하자. 우리들의 새로운 슈퍼 히어로들에게 나올 차례죠. 예, 그래서 Let's go and say hello to. Let's go and say hello to. Why don't you go and say hello to our new superhero friends? Let's go and say hello to our new superhero friends. 이렇게 되었고요. 그다음 심화 학습 자료. 그래서 어디 갔어? 여기서부터 알차려줘.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어집니다. Guess what? I molded her on Miss Lee, one of our cafeteria workers. I told them이죠. 이렇게 말했다. 그래서 I showed, 보여줬죠. My book을 누구에게? To Miss Lee. She loved my book은 단수니까 it to. She loved my book too. 마찬가지로 누구와 마찬가지로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그다음에 A에게 B에 대한 얘기를 해주죠. She also told me about her coworkers that who CJH had special talent too. Miss Park, another cafeteria worker가 시제 과거 won a dancing contest. 오케이, 그 다음에 Mr. Kim, the janitor. 어디에서? At our school. 과거에 was once an adventurous park ranger. I would like니까 want to write superhero stories about them이죠. Superhero stories about them. 그다음 의견 묻기. Do you think that 괄호 하는 게 좋겠죠? They will like that. I asked. 난 물어봤다. 좀 다르겠네요. I asked that. 난 저것을 물어봤다. 누구에게? Of Miss Lee에게. 본문이랑 조금 다르게. Ask가 3형식 할때 간접 목적어 앞에 of 쓴다는 거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that은 뭐 대신 왔다. To write super hero stories about them 또는 writing 해도 된다 했습니다. like이기 때문에. 네, 그들에 대한 슈퍼히어로 이야기 쓰는 것을 그들이 마음에 들어 할 거라고 당신은 생각하십니까? 네, 당연히 of course they will like that. 좋아할 거지. She said cheerfully. 쾌활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생략된 거 여기 바로 쓰면 됐죠. 아까 like that, they will like that. 그거 좋아할 거라고 물론 좋아할 거지. 그 다음에 제안하기 표현이네요. 일단 본문에 있는 대로 하면 Let's go and say hello to our new school, our new superhero friends. Let's니까 동사원형이겠죠. 하지만 만약에 여기에다가 why don't we를 쓴다면 why don't we go and say hello to our why don't we에다가 네모 할까요? why don't you로 갔을 때는 물음표로 가면 되겠고요. 이외에도 how about going and saying hello to 이것도 된다 했고요. shall we go and say hello to 물음표도 된다 했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1과 전체 수업이 마무리되었습니다.